이곳이 사센성이군. 자, 그럼 어디 한번 들어가 봐야지. 주인공들은 사센왕을 만나기 위해서 시드에게 얻은 비공정을 타고 사센성을 찾아오게 되었다. 헛돌 헛돌, 아니 이분은? 여보세요? 성의 사람들은 모두 진의 저주로 망령의 모습이 되어버렸다. 나는 사자로 파견되었다가 저주를 피했지. 이슬의 반지가 있으면 다시는 진을 봉인할 수 있지만 반지를 만들 수 있는 카스 마을도 점점점. 아까 들렀던 그 마을이 카스 마을이었나? 진의 저주로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다. 진의 저주로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다. 어? 옆에 비밀 통로가? 왠지 말이야. 이 벽에 이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 게 좀 수상해. 음? 뒤적뒤적. 하!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아니 여기 아까 마찬가지로 벽에 페인트 칠이 되어 있잖아. 호! 헛돌 헛돌. 바로 이것이 고전 겜성이지. 숨겨져 있는 통로. 자, 우선 저 계단을 밑으로 내려가 보겠어. 오, 아까 거기군. 상자를 뒤적뒤적. 천길 발견. 천길 발견. 여기는? 뭐 회복이 되질 않고. 기억에 여기는 그 진을 봉인해가지고 여기다가 버렸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이쪽으로 가보실까? 이런 숨겨진 곳에 이런 보물을 얻는 게 브리드 발견! 묘미란 말이지. 소방패 발견! 이 수상한 굴뚝 뭘까? 이게 다가 아닌 것 같단 말이야. 역시 숨겨져 있는 길이 있었군. 헛돌 헛돌 허공답보. 어? 뭐지 저 사자? 왠지 불길한데? 열면 뭔가 센 게 확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 턴파 발견. 아니면 아무것도 안 나왔군. 나 이 사자가 막 괴물 변해서 덮치는 줄 알았어. 옆으로 가는 길이 또 이제 더 이상 없나? 없군. 어? 뭐야 이거? 아, 양쪽으로 다 올 수 있구나. 혹시 또 숨겨져 있는 길이 모르니 또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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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 뒤적뒤적. 이제 진짜 없나보고. 톰파. 톰파라면은 격투가 쓰는 무기지? 격투가 쓰는 양손건 같은 그 정도의 무기인가 보군. 나는 격투가가 없으니 패스. 어휴 저기 수상해. 수상 수상. 자 이제 성에서 훔칠 만큼 훔쳐서 이제 왕을 만나러 가보실까? 왕이여, 내가 왔도다. 나 용사다. 요거 회복 물약 아니야 혹시? 역시 예상대로가 아니었군. 봉인의 동굴에 나오는 마물은 모두 언데드야. 크알로 물리칠 수 있을지도. 언데드? 서부타워에 화이트가 있다. 언데드에게 강한 성스러운 검이지. 서부타워를 갔다 가야겠고 적 마도사만이 사용할 수 있어. 적 마도사를 사용하면 쉽게 쓰러뜨릴 수 있군요. 한글로 하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네요. 제가 어렸을 때 한글이 아니어가지고서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몰랐는데 이렇게 한글로 대사가 나오니까 참 좋네요. 하차찻. 어? 왜 안 움직여져? 뭐지? 아, 패드 연결이 빠졌구나. 나 또 무슨 이벤트인 줄 알았네. 여기 뭐가 있는 줄 알았어. 사센 왕이시여, 이렇게 응? 스팸 햄이 돼버리셨습니까? 나는 사센 왕이다. 진의 저주로 이런 모습이 됐지. 진을 물리치기 전에는 원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진은 어디에? 성의 동부 봉인의 동굴에 있다. 그러나 미스리 반지가 없으면 진을 봉인할 수가 없다. 전에 사라 공주가 반지를 하나 받았었다는데. 하지만 사라 공주가 현재 행방불명이다. 아, 사라 공주. 동굴이라. 동굴 지하의 무덤을 조사해보면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나타날 것이다. 진을 물리쳐다오. 알겠습니다. 보수는 짭짤하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로로로로로로로로로. 저 침대에서 어? 한숨 자고 가도 되겠지? 기다려라 진. 일단 금강산도 식후경, 그리고 모험도 어? 잠후경. 잠 좀 잡시다. 자, 그리고 또 옆에 뭐가 길이 있는지 뒤적뒤적뒤적뒤적뒤적 아무것도 없고요. 자, 그럼 이제 서부탑에 오르기 전에 세이브를 한 번씩 해주는 거지. 1번 세이브, 2번 세이브, 3번 세이브, 4번 세이브, 5번 세이브.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보실까? 그래서 화이트 무슨 검, 화이트 머시기 검이 있다는데. 아! 아니, 이 녹색 괴물들은 아이크. 공격! 공격! 아, 마법 받았지. 마법 써야지. 방어 이거 없나? 도망은 있고 방어는 없네. 쩟쩟! 오, 33점인데 한 방에 안 죽네. 센데? 이 자식? 한 50점 넘으니까 죽는 거야. 한 60점 되나, 피가? 톡톡! 톡톡! 8점. 이거 전혀 딜이 안 되는데. 너 흑마 때랑 공격력이 비슷한 것 같다, 정마도사. 욤. 31. 쩟쩟. 2회 공격. 전사가 이게 공격을 여러 번 해가지고선 참 좋단 말이야, 초반에.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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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자, 다구리다. 다구리의 장사없다. 아, 미스. 너 명중력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아, 미스. 왜 이래, 애들. 아, 헛질의 향연인데?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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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쫓쫓. 자, 10회 갔다닌 거. 얘 연속 공격을 받냐? 따따따따따따. 60개 경험치. 잠깐, 내 상태를 봐야겠어. 94, 73, 80, 90. 아직 괜찮아. 우리들. 자, 너 마법 쓸 수 있겠지? 턴파. 어? 성시 발견. 성시가 뭐지? 에로. 성시와 에로. 에로. 혹시 그 에어로 말하던 거 아니야, 옛날에? 어? 여기. 그 기억이 나. 여기야말로 진짜 그 화이트 발견 마무리 나타났다. 역시 보물을 지키고 있었던 수호신이 있었군. 독수리 문양. 너 죽었어. 공격, 공격, 공격. 마법 드디어 브리드. 맞아라 브리드. 아, 포이즌 여기서 써보는 거지. 포이드. 아, 이거 회복시켜주는 거였어? 이런 체했냐. 쳇쳇. 13밖에 안 들어? 뽕! 어쩌죠? 오! 31! 아야! 뭐야! 정량해? 60점? 60점? 다시 한번 브리드. 자, 이제 여기서 힐을 하는 거지. 살아나야. 아니. 회복하라, 나의 천사여. 근데 한 방 날려 죽기 전에. 대신 한 피가 한 200 정도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아, 쉽고. 별것도 아니군. 야, 그래, 위에 너네 둘이 몸빵해. 맞아, 별것도 아니야. 회복! 나는 다시 강해졌다. 자, 공격. 공격. 브리드 다섯 방. 이 정도면 이거 다 쓰면 죽겠네. 자, 그러면은. 공격. 차차. 오, 이거 한 100 정도밖에 안 됐는데? 100, 한 20, 130? 짜식, 별것도 아닌 게 말이야. 짜짜잔. 자, 그러면은 아이템 방금 먹은 거 착용해줘야죠. 요걸로 언데드들을 싹쓸이 해버리는 거지. 화이트. 이걸 전사가 못 찬다고 그런 것 같았는데, 전사가 찾으면 좋을 텐데. 화이트. 역시 못 씁니다. 화이트.
화이팅. 자, 그리고 자, 가자고. 빨리 빨리 나가야 돼. 여기 목들 엄청 세단 말이야. 아, 좀비 새끼들. 좀비 새끼들. 자. 맞아라, 좀비 새끼들. 어, 이거 전체 막 이렇게 여러 명 때릴 수도 있어요. 촛촛. 오. 좀비 28점. 대, 그럼 피가 한 50점 되나? 촛. 49점. 개쌤. 개쌤. 화이트인데 근데 가, 검날이 검이 빨간색이네. 뿅. 또리링. 자, 이렇게 해주고 한 대씩 치면 다 죽는 거지. 자, 사이좋게 맞고선 한 마씩 또 맞고 죽으세요. 쫓쫓. 사망. 오, 안 죽어. 쫓쫓. 사망. 쫓. 사망. 어, 힐이 조금만 더 세도 좋을 텐데. 5점. 자! 자! 아이야야야. 쫓쫓. 였다! 빰빠밤. 88길. 일용할 경험치가 되었습니다. 빨리, 빨리. 개무섭. 아우! 왜 이렇게 자꾸 걸리는 거야? 아이크. 내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이 식중독, 응? 식물, 식충들. 죽어라, 이놈들아. 아, 38. 지금 실했어야 되는데. 오, 크리티컬. 좋았어요, 역시 주인공 답근. 37점. 야, 언데드가 아니니까 좀 데미지가 약하게 들어가는군요. 24점. 아이야야야. 도잇! 자, 그럼 마법을. 어우, 이거 정 맞아서 몸빵이 너무 약해. 좋죠? 똥똥똥똥똥. 자, 빨리 침대가 나를 부르고 있어. 들어 누워야겠어, 얼른 가서. 카파시티 24 경험치. 자, 빨리 튀자고. 이곳은 너무 유해해. 저 오른쪽 탑에 뭐가 있을까 궁금하네. 와, 아이템 잔뜩 있는 거 아니야? 일단 침대부터. 침대 가고. 침대 일단. 일단 한수 잡아서 자자고. 또로로로로로로로로. 침침침. HP, MP 회복. 여기서 MP는 이제 주문의 개수죠. 모두 회복되었다고. 자, 그럼 가보실까나? 자, 동쪽 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센 동부탑. 역시 보물 있었어. 성시 발견. 또 이건 에로? 에로! 역시 에로. 에로상이 꼽히는군. 포션 발견. 보물 상자. 에로 발견. 뭐 이게 다야? 공주님의 침대다. 큰카 큰카. 후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지? 혹시 여기 비밀 통로가 있지 않을까? 여기는 뭐, 이 탑에는 이제 몹은 없는 것 같아요. 비밀 통로가 있지 않을까? 비밀 통로 없나 보군. 비밀 통로가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없고요. 비밀 통로. 아, 이거 또 빠졌네, 이거 패드. 이 선이 연결이 지금 불안정해. 비밀 통로. 나와라. 아이고, 왔던데 다시. 아니, 잠깐, 이거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비밀 통로 없었고, 일단 아이템 잘 먹었고요. 위에는 뭐 별거 없어 보이고 길이가 없어 보이니까 가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을 잡으러
한번 몸을 떠나보실까나? 사센 왕이야. 공주를 구해서 돌아오겠소. 에헹. 음악 좋고요. 그만 좀 보자. 뭐 잔뜩 먹었다고. 근데 해독초 이런 건 진짜 독 걸리는데 한 개밖에 없어요. 가격도 엄청 비싸가지고선 씨 살 수가 없어. 에로. 아, 성시 에로. 이게 화살이었구나. 활. 그냥 이름도 활이야? 어휴. 뭐 직업이 뭐 새로 추가됐나? 멍크 백마도사, 흑마도사, 백마도사, 전사, 초보검사. 뭐 별거 없네요. 그대로잖아. 자. 그래. 내 기억 속에서 여기에 언데드들과 진이 있었어. 그럼 한번 가보실까나? 그리고 당연히 세이브를 해줘야겠지. 자, 그리고 게임 내 세이브도. 아, 나 그대로 6레벨이잖아. 재밌는 시간 되시길. 바로 이것이군. 봉인의 동굴. 어쨌든. 왠지 이런 곳에 아직은 숨겨진 길은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여기에 몬스터들이 분명 엄청 세졌을 거야. 레벨 업 노가다는 필수 요소지, JRPG에서. 이라! 마미? 어디 한번 그러면은 한번 공격을 해보실까나? 마법! 마법의 힘! 뿅! 멈! 31! 오! 27! 버킹! 한놈 갔고 두놈 갔고 정리됐고요. 이겼다! 야따! 이거 노가다 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왠지 깊게 들어갔다가 죽으면 손해지. 공격! 공격! 공격 이렇게 한 마리씩 1, 2, 3 공격해주고 마법의 힘! 촛촛! 아이야! 미스! 나이스! 촛! 촛촛! 마법의 힘! 또레링! 쩌쩌쩌쩌쩌. 자, 다구리의 시간! 다구리의 시간! 다구리의 시간! 촛촛! 야따! 이겨보았고요. 나의 숲이다. 어레나 까지다. 그 알 발견. 그 아. 왠지 깊이 들어갈수록 두려워지는 건 뭔가. 아, 마무리 선제 공격. 스컬. 이런 해골 병사들. 어, 주드 피가 35밖에 없어. 일단 여기서 이 녀석들을 먼저 일단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회복을 하지. 초초. 어, 왠지 방어력이 센 것 같은. 32. 마법의 힘 힛. 죽어라 이놈들아. 어, 피가 별로 안 빠진데. 미스. 안돼. 제발 주둘 때리지마. 그래, 걔 로크 때리란 말이야. 아, 주도 회복을 해야겠어 이제. 어, 자식들이 공격력이나 방어력이 세구나. 아니, 공격력이 센 거가 아니고 방어력이 센 거야. 자, 한 방에는 안 죽을 거야. 쟤를 주두를 세 명이 다 때리지 않는 이상 죽지 않아. 미스. 어쩍. 뿅뿅뿅. 아따따따. 자식들 배웠다 아니구만. 하지만 전체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았어. 어떻게 회복을 해야겠는걸?
아, 이 크알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군. 전체 회복. 전체 회복. 한 번에 네 명한테 같이 힐이 들어가. 완전 해자임. 그리고 이제 포션을 하나 먹자고. 어, 크알을 또 딸이가 쓸 수가 있어? 혹시 얘도 쓸 수 있나? 일단 줘보고요. 그 다음에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포션 8개나 있다고? 하나 먹어주고요. 자, 이러면 다 회복이 됐죠? 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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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이거 뭐야?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잠깐, 얘도 일이 있나? 오, 다 쓰시는가? 공격력이 그만큼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쌍힐, 나이스. 정마도사 이게 좋구만. 완전 전천후 캐릭터인데. 흑마법, 백마법 다 사용한다. 아이야야야야야. 독, 독, 제기슨, 제기슨. 12점. 역시 백마보다 약한 건가? 아니, 비슷하네. 전체적으로 많이 깎아먹었다고? 근데 이 마리수가 높으면은 마법의 데미지가 조금씩 줄어드는 건지 모르겠네. 이제 그냥 접해. 이걸 그냥 한방 매겨버려, 이 자식아. 죽어, 씨. 어쩌쩌쩌. 죽어. 어쩌쩌쩌. 죽어. 어쩌쩌쩌. 받으라. 힐. 심하셨고요. 였다! 어, 용 38에 도. 큰일 났어.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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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 나이스. 자, 근데, 상태가 안 좋아. 해독소도 이제 한 개밖에 없어. 독도 걸리면 이제 잔망 되는 거야, 잔망. 자, 그리고, 마법. 아, 여기 초반에 이게 정마도사가 완전 십사기네. 캐사기. 와, 89. 그 다음에, 근데 개수가 좀 적구나. 그래도 이거, 이 정도면 해자요. 전체 회복. 오, 존엔 짱. 오, 짱. 하면서. 500길 발견. 요 해골이 무슨 문의 열쇠였던 것 같은데, 내 기억 속에서. 오, 뭐야. 해골. 초록색으로 페인트 칠하고 왔어. 한층 강해진 녀석인가? 이렇게 적은 녀석들한테 힐을 아껴둬야지. 지하로 내려가는 동안 마법을 아껴둬야 될 필요성이 있어. 토! 궁수도 없는데 활은 왜 준 걸까? 궁수가 곧 나온다는 뜻인가? 차차! 야, 나 빨리 왕 잡으러 가야 돼, 이놈들아. 막지 마. 이런 작고 자식들이 말이야. 별것도 아니구만. 피는 좀 빠졌잖아. 빠바바 뿌베베베베베베. 자, 마법 또 써줍시다. 넌 공격력 세니까 힐을 잡고, 힐 담당, 힐을 해라. 네가 보조 힐러다. 자, 꼬고고고공. 바로 이거였지. 여기 가면 이게 투명한 벽인 거지, 이게. 나이스. 어? 이분은? 익숙한 냄새. 아니 후후가 아닙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사라, 사센에서 왔어요. 사라 공주, 왜 여기에? 저는 미스릴 반지가 있어서 저주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구하려고 사람들을 구하려는 이 착한 실수. 공주님, 그
그 반지 비싸 보이는데 저 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위험한 이 반지를 한몫 챙길 수 아닙니다. 여기 위험하니 성으로 가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아니 꼭주 곤란하네. 저도 가야 해요. 진을 봉인하려면 이 반지가 할 수 없군요. 사라가 일행이 되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사라, 저 대화로 오면 B 버튼입니다. 자 가요. B 버튼 잘 부탁해요. 혹시 힐 같은 거 못 하십니까? 사라의 마법을 쓰고 싶. 사라님 마법을 써주십시오. 어림도 없고요. 고맙습니다. 이거 왠지 아니 먹은 거 아니야. 다시 가야 될 것 같아.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이거. 이대로 가다가 정말 죽을 뿐이다. 느낌이 왠지 그래. 죽을 뿐이다. 아하 뭐야 이 암흑 걸렸네. 암흑 어떻게 하지? 암흑 어떻게 해제하지? 수면은 맞아서 해제하면 될 것 같은데 암흑은 해제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작전상 후퇴가 필요할 때다. 저 선글라스 쓰고 있는 거 보소. 마법은 들어갈려나? 왠지 막 헛질할 것 같은데 느낌이. 아이야야야 어쩔. 와 야 얘 뭐 한 마리 잡는데 진짜 이러면은 왕 갈 때까지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느낌. 미스 역시 헛질 중. 안 돼 진짜. 이 우리 보조 힐 담당의 지금 메인 딜러인데 딜과 힐을 다 넣는 어 우리 요미인데 지금 우리 세 번째 전사. 마법 한번 들어가서 써볼까? 자힐. 자. 엄매 센 거. 역시 안 돼. 암흑 걸리면 마법도 못 쓰는구만. 암흑에 걸려버리니까 완전 바보가 돼버렸어. 인형이야 인형. 대체 이거를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 거지? 뭘로 푸는 거야? 신의 화 메아리 하나씩. 죽어놈아 죽어. 아이고 나 죽네. 드디어 한 마리. 오 이 한 파티에 완전 이 밑에층 공주님 만나고서 밑에층으로 왔더니 아주 난리 났는데. 57. 와 힐 57 맞고도 안 죽네. 개쌤. 레난드 오 대박. 개쌤 194길이나 주네. 경험치 74. 자 돌아가자고. 이건 아니야. 제발 안 걸리길. 제발. 나이스. 잠깐 회복 좀 회복 한번 하고. 마법 빵 없어. 1레벨 마법 이제 쓸 수가 없어. 쿨 2개. 자 그리고 만일 대비해서. 자 됐다. 자 튀자고 얼른. 네 다시 이렇게 가고요. 위를 눌러서 문을 열어주고. 조심. 걸리지 마라.
자, 마을 가서 야비하게 회복을 하고 오는 거지. 얌씨, 뭐 요충 정도야. 끔이죠, 끔. 자식들, 우리 밑에서 말이야, 지금 엄청난 강적들을 상대하고 왔다고. 오, 3회 공격. 추추. 오, 저 정도 놈은 암흑에 걸려도 때린다 이건가? 좀 이게 명중률이 낮은 거지 완전히 안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나가는데 문제 없겠어. 더 깊게 들어왔으면은 진짜 큰일 났을 거야. 5점 맞고 죽는 거 완전 귀엽네. 였다! 오레노 카치다. 아니, 이거 다 나왔는데. 오, 이 자식들, 섀도우. 다 나와주세요, 이 자식들이 막판에. 꼬장을 부리네. 오도도도도. 아이아이아이아이. 센데, 이 자식들. 미스. 죽어. 아, 그래, 들어왔다. 세게 안 박혔는데? 이제 뭔 공격을 하려고 그랬던 거야, 방금 전에. 라인? 흑마법? 쪼쪼! 자식들, 그런 허접한 마법을 나한테 날리면 안 되지. 통하지 않는다. 허짜짜. 자, 다 힘을 내! 다 왔다고! 출구가 코앞이야. 자, 얘들아, 힘을 내! 로크 주도 이용 초초! 따따따따따따따. 고생했어, 얘들아. 자, 바로 앞이야. 공주님, 잠시 마을에 갔다 오겠습니다. 휴, 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 몸한테 안 걸리고 조금. 자, 그들은 잠시 작전상 후퇴를 하여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다. 띠용.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